여아시적인고 일념불기신이라. 어떤 것이 적중한 일인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때니라. 이 말은 저 중국의 유명한 조주 스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와서 조주 스님한테 묻기를, 여하시 적인고, 적이라는 것은 적중이라고, 응? 밝을 적자, 적중할 적자, 오를 적자, 아니? 어떤 한 것이 이렇게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밝은 것인가, 이 적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념불기시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때니라. 여하시 화상의 가풍이니까 어떤 것이 스님의 가풍입니까? 내무 일물이요 외무 소구다. 안으로는 한 물건도 없고 밖으로는 구할 바가 없느니라. 이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다가 그 법문도 해야 되고 뭐 수행도 하고 또 세상 살아가면은 나날이 달라지지만 이것 없이 만약에 수행한다든가 이것 없이 살아간 사람은 말짱한 일이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것과 같다. 무엇을 깨치려고 한다든가 무엇을 구하려는 마음이 설사 하더라도 이 바탕 위에서 하시란 말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그 표현합니다.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바 없으면 마음도 없다. 이렇게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허물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수행도 하고 법문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우리 나는 이번 법회를 내가 안 한다고 했거든 분명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법문 안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왜 안 하느냐고 그래. 그래서 저 외국에서 법회가 있어서 여기를 가야 돼. 어디 법회냐고 또 물어. 그럼 뭐 할 수 없이 저 캐나다 법회라고 해놨다. 그래 나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 거 보면 이게 진짜예요. 나는 사람이 적게 올수록 내가 이 법문을 야무지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생각밖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이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가 정말로 이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 눈으로도 들어야 되고 육근을 통해서 다 들어야 돼. 들어도 들은 법이 들려야 내가 법문을 설사 서툴게 하더라도 바로 받아들이지. 아무리 설사 부처님이 장광설을 설하더라도 귀가 있어야 들리지.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은 다 육근을 다 갖추고 오한을 다 갖춘 그런 분들이라고 싶어서 내가 오늘 법문해도 아주 그냥 기꺼이 좀 해야 되겠는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여러분 생각을 다 비우고 오늘 한번 그 생각해 봐요. 이것이 없으면은 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가정이나 사회나 불행해요. 이것이 없으면 인류가 평화스럽게 살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일 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뭡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꼭 있어야 돼. 속으로 생각 말고 어디 한번 얘기해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 데도 가장 중요하고 도 닦는 데도 가장 중요하고 가정이나
뭐 인류나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니까 그래. 깨치기는 뭐 저차고라도. 에? 누가 들어도 그 좋다 이래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못 깨친다니까. 이것이 없으면 가정도 파탄이 나. 이것이 없으면 전쟁이 나버려. 예? 이 수준이 상당히 나는 높은 줄 알았다. 네? 오늘 내가 아주 그 턱 터놓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없으면 불행하다니까 그래. 아무리 공부해도 헌일입니다. 아, 가정생활한데도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니까. 수행한데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참선 하려고 해봐 헌일이라. 예? 네? 믿음.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오. 둘이 아니면 믿음이요. 그런데 믿음도 절대적인 믿음과 상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란 뭐냐? 종교의 아주 눈이요 핵심이고 종교란 뭐냐?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 종교의 정의가. 뭐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이 틀 속에 벗어나면 그건 종교가 아니단 말이요.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에? 지옥 있으면 천당이 있고 이 한정된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절대로 봤고 불교에서는 극락을 절대로 봐. 그러니까 그 종교마다 그렇게 절대 가치는 분명히 영원한 세계를 추구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궁극에 가면은 절대란 뭐냐? 상대가 끊어진 게 절대 아니야? 끊어지게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가 다 내 몸처럼 믿어버려. 이 믿음이란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악에 비례합니다. 악할수록 믿음이 없고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단 말이야. 공부가 돼갈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런데 악한 사람에서 의심이 많아. 소인배들수록. 믿음을 키우잔 말이야. 절대적인 믿음, 그 다음에 상대적인 믿음은 뭐 부처님을 믿는다든가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이거 상대적이요. 나를 믿는다든가 너와 나를 갈라놓고 믿는 것을 이게 이제 상대적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또 자기는 믿으면서 남을 안 믿어. 이거 큰 병이라. 그러니까 상대적 믿음에서 절대의 믿음으로 공부가 돼갈수록 그리 대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공부가 벌어진 거라. 에? 가정도 서로 믿어야 되지. 안 믿어봐. 그냥 깨져버려. 의심이나 하고. 에? 인류를 내 몸처럼. 그런 생각하면 전쟁이 날 택이 없지 않아? 이북 다르고 우리 다르고 저 아프리카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당 다르고 야당 다르고 민주 다르고 공산 다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유정이나 무정이가 전부 다 내 모습이라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믿게 하기 위해서 십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전부가 이 믿음 하나 갖고 설명한다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도 믿음, 소망, 사랑 아니야? 그래서 우선 내 자신도 믿고 남도 믿는데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베풀으라는 거예요. 에? 베풀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에?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뉘우쳐. 내 잘못을 합리화하려 하지 말고 참여 하란 말이에요. 뉘우치지 않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요. 그럼 매사에 감사하고 우리 고마운 줄 모르고 세상 살아가. 가장 큰 은혜가 부모님 은혜인데 부모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서야 되겠냔 말이오. 날 낳아준 것도 부모요 길러준 것도 부모라면 전부 내 부모 아니면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고 살았다면 세상 이치를 다 알고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고 벼슬이 높아도 그 사람은 지옥고다. 지옥을 활살같이 가는 거요. 참선은 수토조사관이요 묘요궁심노제를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을 뚫는 것이요 깨달음에는 마음길이 끊어져야 된다.
깨닫고자 하거든 마음길이 끊어져야 된다. 마음길이 뭐냐? 좋아하고 미워하고. 내가 100번 1000번 해도 이거는 뭐 또 들었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전부 병이다. 시비 분별이 다 끊어지면 깨쳐. 그러기 위해서 참선한 거요. 참선한다고 앉아서 깨친 병에 든 사람 많더라니까. 깨쳤다는 거요. 법문은 엉뚱한 것 가지고. 가만 갈수록 몰라져가게 돼 있어, 이 공부는. 그리고 심노절이 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참선이에요. 참선 중에서도 이 화두법. 에? 묵조선 해가도 깨친 분도 있어. 아주 대인은. 그렇지만 역대 과거 역사를 볼 때 이 가나선 속에서 가나선이 뭐냐 화두법 속에서 도인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노절이 되는 데는 최고예요.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은 가나선 하면서 풀이한 사람이 있어. 풀이가 되면 그 잘못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가만 갈수록 몰라져가. 그래 크게 깨쳐. 그래서 대사과칼이다. 크게 죽어야 크게 깨친다고요. 그럼 참선을 하면 뭐가 좋느냐? 설사 깨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잠깐만이라도 수유 반주하면 앞에 공한 이치보다 낫다 그랬거든. 뿐만 아니라 참선을 하다가 설사 못 깨치더라도 화도 놓아버리면 그 힘이 대단합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만 한번 한결같아 봐봐. 이래만 돼도 칠집보살이요. 꿈속에도 그 화두를 들고 있고 일념이 된다면 팔집보살이라니까. 오매일의 경계 가버리면 십집보살이요. 나는 팔지, 칠지, 십지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 소개하고 싶어. 참선해서 뭐 스님 그러면 그 소득 있느냐 한다면 우선 뭐 세상 사람 무슨 소득을 따지지 않아. 안 배우는 것이 알아질 때가 그때 그렇게 좋더라니까. 부설교사 팔죽씨도 내가 소개할 거예요. 해충국사 무봉탑, 무화선사 열반소. 여기 나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승속을 막론하고 내가 삼배절한다니까 그래. 가사장사 믿고. 안 배운데 그게 나가니까 그렇게 좋더라니까. 어떤, 공사 했을 때 우리 한 27년 됐을 거예요. 교무라는 스님이 아니, 부석고사, 책을 가지고서 번역을 안 했더라니까, 앞에 쉬운 데를 하고. 이 팔죽시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것 좀 스님 번역해 주시오, 그래. 그 스님 기억이 나고, 용각스님이라고 생각나네. 그래서, 아니, 나 글자만 나면 내가 나간 줄 알았는데, 아니, 꽉 맥혀서 저 안 나가요. 무슨 말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니, 스님이 번역이 와, 나한테 같이 무안을 줘놓고는 내 방에 가져갔지. 가서 가만, 보고 생각을 비웠어요. 아, 나가는데 어떻게 좋든지. 차죽, 피죽, 화거죽, 풍타지죽, 낭타죽. 죽죽방방 생차죽, 시시비비 간피죽. 빈객접대 가세죽, 시정매매 세월죽. 만사부려 오심죽, 연연세세 과연죽이라는 이 팔죽신데 글자 가지고는 안 나가.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가더라니까. 이대로 저대로 태어가는 대로. 에? 차죽, 피죽. 응? 화거죽이니까. 2차째 아니요? 대략 이대로 저대로 태어가는 대로. 풍타지죽 낭타죽이라 바람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죽죽방반 생차죽이라 죽이든 밥이든 사는 이대로. 시시비비 간피죽이라 시시 옳고 그름은 보는 저대로. 빈객접대 가세죽 나그네 접대는 내 형편대로. 시정매매 세월죽 시중에 팔고 사는 것은 그 시세대로. 만사부려 오심죽이라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연연세세 과연죽이라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지내시구려. 아, 막 얼마나 좋든지 그냥 막 병풍 사달라니 그것 갖고 써줬고 막. 아니 근데 아 그래 윤박어사 또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걸 또 번역해 달라고 손 막 토도 없고 옥펜에도 없는 글자더라니까. 아 그래 그때 이제 번역에 내 번역사로 나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 지금 백지 주지 내놓고 에? 그 바쁜 가운데도 상권만 하고 중권학원을 한다 하다가 뭐 책 있어야지 안 주더라고 뒤에. 그러다가 뭐 이래저래 갔는데 어쨌든 이 안 배워도 나가요. 나는 어디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그 풀릴 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화두 힘이야. 자, 참선 힘. 예? 이빨이 솟구치고 코피가 쏟아지도록 했던 그 힘이단 말이야.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팔도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사경을 헤맬 때도 내가 수술하는 거 나섰지 않아? 의사는 안 된다는 거요. 팔 못 쓴다고 진단 나오고 지금 암이 없지 않아? 밤에만 잠을 안 자고 막 머리 여기 파편이 베개서도 수술도 안 하고 이 힘이 있다니까. 생겨.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참선 힘만 있으면 진즉 죽었어. 그리고 밤에 칼 들고 온 도둑놈을 다섯 번 용서하는 자비심도 생기더라니까. 여러분, 저 칼 들고 도둑놈, 저 얼마나 분하겠어. 백 차고 들어온 놈도 다 용서했다니까. 법문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난 모략한 사람 더 잘해주고 싶고. 이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그 자비심이 생기고, 염라대행이 겁이 안 나고, 저, 다른 종교 얘기해서 내가 미안하지만은, 아마 간증을 하고 굉장할 거요. 오늘도 이 법회 온다고 뭐, 헌법재판소에 있는 분이 온다 해도 내가 안 한다 했다니까. 그, 저, 송병욱 그, 법사단장 진행 그 양반도 동산스님 시봉으로 아주 그 공부가 많이 됐구만. 그 양반이 여기 온다 해도, 어, 안 한다. 안 만났어. 그, 속가, 그, 일을 또 국방부에 근무하니까, 그걸 통해서도 와도, 아, 만난다니까. 내가 뭐, 도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만난다기도 와야 그게 진짜구만. 또, 노벨 뭐상 후보라면서 일본에서 뭐, 유명한 교수가 왔는데도 안 만났어요. 내가 도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익이 없어요. 근데 엊그제 또 전화가 와서, 오늘 법회 하냐고, 그러면 온다는 거, 일본서도. 김철호 박사라고 세계적 학자, 에? 그 양반이 벌써 틀리더라니까, 공부 잘 된 사람은. 내가 여기도 혹 자랑 아닌 자랑도 좀 해야 돼. 김철 박사 같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시는 분 알지만 대부분 모를 거예요. 내가 포항 공대 가서 교수들하고 연구생 한 300명 모아놓고 2시간 반을 법문했다고. 이 젊었을 때. 아니, 새벽 그저 5시까지 질문을 받았다니까. 근데 그 교수 한 분이 수학 교수인데, 지금 기억나고, 막. 이제 내 얘기만 할 수 없지 않아? 밤새도록 얘기했으니까 지치더라고. 여러분, 인생살이에 무상하지? 그랬지. 지긋지긋합니다, 그래. 아니, 나는 무상하다고, 그런다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아, 이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랬더니, 나이 지금 34살 동안에 공부만 하다 연애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갔다. 뭐 박사 왔다고 외국가 유학 가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뭐 MIT인가 뭐 나오고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장가 갔다면 내가 이제부터 말 논다. 장가 갔으면 어른이지만 어? 머리 깎고 스님해라 그랬더니 그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 17년 되니까 이제 51살 되니까 어른 아니요? 부산여대 수학 교수하고 자기 마누라 아이들 둘 아들 딸 데리고 여기 왔는데 내가 참 이걸 그분이 훌륭하니까. 그, 날 잘 받아주지. 내가 무한을 되게 줬구만. 절 삼배하길래, 우리 교수 지금도 그, 수학 교수 하냐고, 우리 그렇다고 그래. 그럼 내가 수학에 대해서 하나 묻지. 수학에 대한 개념, 수학하는 목적이 뭐여? 그랬더니, 음물음물 하면서 뭐 수학, 수리 개념으로 얘기해. 저런 시원찮은 사람이 인류대학 교수라니 한심하다. 내가 그러지. 아이 단둘이 있어도 서운할 텐데 친구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뭐한 좋다. 그러니까 얼굴이 막 붉어지더니 스님 그럼 수학이 뭐요? 그래. 수학은 진리요. 수학은 우주요. 수학은 나다. 자세히 봐라. 에이? 수학 아닌 게 있는가? 이걸 바로 에이? 알면 선진국이고 우리 인류가 행복해 평화스럽게 살고. 그러니까 고개를 뜯고 빙그레 웃더라고. 그때 내가 머리 깎고 스님 하나 했더니 이 꼴이 뭐고 등시대가 와가지고 당신같이 인류대학 교수 된 사람이 스님 했으면 얼마나 좋겠노. 우리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 김철호 박사가 오늘 김철호 박사 얘기하려다 딴 데를 흘렀는데 그 양반이 법회 오니까 교수들이 이렇게 오더라니까. 근데 김철호 박사는 얼마나 훌륭하냐면 여러분도 나는 김철호 박사 같은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옆에 교수가 모르는 얘기를 자기에서 털어놓더라니까. 이 하만 사람인데 그 일본을 그 일제시대 그 건너가서
너무 노동 일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살다가 두 형제가 그 일본 학교를 다니는데 하도 일본 애들이 조선지라고 놀려. 그러니까 이제 싸울 거 아니요? 그러면 뭐 술자는 다안 되니까 여럿이 달라들고 자기는 두 형제밖에 안 되니 늘 돌로 주머니에 넣어놓고 돌로 막 싸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돌이 날아올 거 아니요? 그래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를 이제 부모형에 따라서 중학교를 가는 야간학교를 들렸다는 거예요. 야간학교를 들어갔는데 일본 애들이 그중에서 또 아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도. 아, 야를 또 조센지라고 놀리고 그러니까 이 중학교 선생이 그 일본 애를 꾸짖더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만 해도 일본 애를 팼는데 중학교 가니까 일본 애를 꾸짖는 걸 보고 이 선생님이랑 훌륭하구나. 중학교라면 틀리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3등을 한번 했대요. 3등을 하고 나니 사람 취급을 해주더랍니다. 옆에 학생들까지. 그래서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고 동경 제국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동경 제국대학을 들어가서 그한 끼밖에 못 먹었대. 하도 가난하니까. 그리고 난닝구를 입었는데 빨지를 못해. 한 벌뿐이니까. 그래서 늘 입고 있다 보니까 벗지도 못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할 수가 없어. 예, 여러분 뭐 이제 행복한 사람이 벗기도 빨기도 그러지만 그것 하나뿐인데 다 닳아져 가지고 줄기만 남았다 하더라니까. 예?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밥한끼 먹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동경 제국대학의 정교 수석이요. 이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18년 교수를 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공무원 최초 1호라, 자기가. 금속계에서는 세계에서 최고 권위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옆에 내 전해드린 게 아니라 본인한테 드렸다니까. 이그마상을 받았어. 노벨상하고 같답니다. 전 일본 학술상을 네 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백발노인이 키는 조그만한데 그때 이미 70세가 넘었더라고. 그런데 이래 소문이 나니까 이북에서 자기 동생이 있답니다. 이북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하니까 동생 만나준다 갔답니다.